반갑습니다. 들어가. 반갑습니다. 안영규님, 저번 주 드렁크님 방송이 없으니 한 주가 너무 길게 갔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요번 주에 신규 매장 오픈 때문에 시간이 없는 게 아니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제가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잠도 못 자고 막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좀 정신 차리고 꼭안 빼먹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번 주에 제가 벌주를 먹기로 했으니까 이따가 벌주를 마시겠습니다. 와, 이거! 아, 이건 좀 세다. 그나저나 뭐 5월 식육식당 예. 오픈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아, 고생 많이 하셨어요. 진짜 가게가 가오픈천을 가봤는데 너무 좋고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사실 우리 와이프한테 미안하죠. 와이프가 진짜 고생 많이 해가지고. 정수님 국방구도 안 끄실 것 같은데. 내가 왜 저런 새끼랑 결혼해가지고 이거를 속으로 분명히 그럴 거야, 우리 와이프가. 속으로 하시겠어요? 겉으로 하더라고. 자, 오늘 저기 우리 구독자이신 오반13님께서 제가 오반 그때 못 구하고 있었더니 본인이 드시던 술을 갖다 주셨어요. 이게 일단 오반14 따져 있었던 거라 사실 원래 그 전에 먹어보긴 했지만 에어링이 좀 많이 된 상태일 거예요. 자, 그러겠네요. 맞으시죠? 예. 자, 일단 컬러 좀 볼까요? 오반14? 컬러는 뭐 그냥 황금색이에요. 네. 오반14님이 오늘 안 들어오셨네. 아, 들어오셔서 이걸 보셔야 되는데. 아, 참. 에어링 되면 더 맛있겠네요. 이거 에어링 되면 진짜 맛있어요. 이미 에어링 충분히 된거 아닌가요? 충분히 돼 있어서 이거는 아마 향을 좀 맡아볼게요. 아, 향이. 치킨향을 이기네요. 그러니까. 아, 향이 오렌지 향. 오렌지 같은 시트러스한 향이 확 올라오는데? 이거 사실은 따면 이런 오렌지 향보다 처음에는 약간 더 피트 향이 좀 올라와요. 이게 지금 에어링이 잘 돼가지고 진짜 잘 익은 오렌지, 귤? 이런 시트러스한 향이 확 올라와요. 비행기 타면 나는 냄새가 이런 냄새인가 싶기도 하고. 방향제 냄새? 네. 방향제 냄새? 일단 굉장히 고급스러운 향이란 얘기네. 어때요, 승공님은? 귤꼽질 촉 찢은 것 같아요. 그죠? 예. 네. 그냥 그 귤향, 그 오렌지 귤뭐 이런 향이 팍 하고 올라와요. 네, 자 일단 먹어볼까요? 드셔보시죠. 아유, 오픈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자, 드렁크. 드렁크. 입이 상큼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달달한 맛이 입에 쫙 머물다가 상큼하게 진짜 오렌지 같은 게싹 들어가요. 그리고 피트가 싹 옅게 대신 피니쉬가 길어요. 아, 이게 오렌지 말고 뭐 다른 게 있을까요? 지금 셸리피님이 그러는데 뭐가 있을까요? 다그 종류예요. 그 텐저린 계열이에요. 뭐 달라봉을 찢어서 나는 냄새, 황금향을 찢어서 나는 냄새, 오렌지를 찢어서 아, 나는 냄새 이게 그런 그럴 수도 정도예요. 있어요. 오렌지 청향. 왜냐면 그 달큰한 향도 같이 나거든요. 근데 오렌지 청은 짜진 않잖아요. 근데 짠맛이. 얜 짜잖아요. 근데 짠맛이 그러니까 길게 나요. 왜? 그래서 딱 이런 것 같아요. 오렌지를 촥 찢었는데 안에는 소금이야. 푹 먹었는데 짠맛이 짠. 오렌지 소금에 찍어 먹으면 그러네. 그거 비슷한 느낌이야. 지금 오렌지를 달큰한 오렌지를 살짝 소금에 찍어서 근데 그 소금이 약간 맛소금 같은 맛소금이 된 거는 에어링을 많이 해서 그런 것 같고 그렇지. 원래는 바닷소금인 것 같아요. 아, 처음에는 그런 맛이 있어. 바닷소금 팍 먹은 그 근데 맛이 지금은 약간 달큰한 맛소금 같은 느낌 들어요. 오렌지 먹고 손가락 빵. 아, 그래. 그렇네. 비기모님 딱 맞아요. 예. 내 손이 짠 기운이 있으니까 오렌지 촥 먹고 그 알갱이 과즙하고 묻은 걸착내 손으로 빤 맛? 아니, 승봉 씨가 맛있나 봐요. 그걸 반을. 아니, 오늘 뭐별 끼니를 별로 안 먹어가지고 뭐 먹으니까 잘 들어가네. 입에 머금고 가만히 우물우물하고 있으면 단맛이 먼저 촥. 이게 에어링 효과인 것 같아요. 딱 먹었을 때 제가 기억하는 오바는 풋 시트러스. 그러니까 청귤 같이 나면서 짠 청귤 맛이었는데. 사실 오렌지 향은 덜 나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게 단짠단짠이 심한 귤이라 사실은 우리 입엔 딱 맞는 거죠. 그쵸. 처음엔 달고 뒷맛은 짜고. 근데 그 시트러스가 사실은 에어링 되니까 확 올라오는. 이게 낑깡에서 밑강이 됐다가 한그 황금향 정도 된 느낌이에요, 지금. 소금에 찍은 황금향. 오반14님이 이게 에어링을 잘 보관해 주신 덕분에 좋은 술을 마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딱 적당히 한 반병 좀안 되게 남아 있었거든요. 근데 진짜 지금 너무 맛있어요. 이 정도면 뭐 그냥 웬만한 술을 못 비비겠는데요. 요거 보이시면 한병 10만 원대 한 초중반 정도 할 거예요. 근데 역시나 네. 바로 드시지 마시고 좀 아니 바로 먹어도 또그 나름의 그 아니 근데 매력은 있어요. 매력은 있는데 그래도 에어링 에어링에서 돼서 천천히 먹으면 훨씬 맛있어요. 예. 네, 그러니까 뭐 친구분들하고 같이 따시면 뭐 그날 다 끝날 테니까. 잠깐만, 셜리비님이 무릎 춥지 않으세요? 추워요. 나 오늘 이렇게 추운지 모르고 라이브를 하면 대부분 요만큼만 나오니까 그러니까요. 내가 밑에 별로 신경 안 쓰고 막 슬리퍼 신고도 하고 그랬단 말이야. 그죠? 바진 입었지? 변태 풍가요 무슨? 잠깐만, 근데 우리 왜 이거 니트로만 먹는 거야?
온도랑 안 해먹어요, 과연? 해먹죠, 뭐. 아니, 그리고 컨텐츠 뽑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컨텐츠. 자, 이제 5반 14, 우리 니트로 먹어봤는데요. 온도랑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맛인지 말씀드릴게요. 5반의 의미 아십니까, 의미? 5반, 작은 만이라는 뜻이에요. 네. 그렇죠, 작은 만. 네. 그러니까 여기가 작은 항구 도시예요. 게이러죠, 또. 네. 항구 도시, 작은 항구 도시라 여기 자체가 뭐 그렇게 한적하고 조용한 시골 마을이래요. 그래서 이름도 게이러로 5반이에요, 5반. 그리고 병이 진짜 바닷가에 돌멩이와 갈매기와 딱 진짜 그렇게 그려져 있어요. 이게 지금 여기 지금 갈매기 보이시죠? 갈매기하고 돌멩이 딱 이렇게 있어가지고 진짜 딱 그 작은 진짜 벼랑같이 보여요. 조그만. 조그만데 어쨌건 이건 좀 되게 독특한 또 술을 만들어내고 있어서 아 좋은 것 같습니다. 진짜 참 디아지오가 대단한 회사예요. 진짜 여기도 보면 딱 디아지오라고 써 있어요. 디아지오가 갖고 있는 증류소가 스물 몇 개 되거든요. 근데 진짜 좋은 증류소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꼭 읽어야 될 게 하나 왔어요. 드렁큰 킴님, 한국의 조지 클루니 느낌이에요. 안 읽으셔도 돼요. 졸업 아니 온도랑 먹어볼게요. 자, 5반 14 온도랑 한번 먹어볼게요. 자, 일단 향은 향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확실히. 아, 이거 온도락하니까 단맛만 너무 강해졌어요. 봉봉이 됐어. 단맛이 너무 강해져서 아, 이거 온도락하면 안 되겠는데? 이건 안 되겠네. 이거 온도락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달게 드시고 싶으면 그냥 드셔도 되는데 5반 14를 처음에 따서 먹었을 때도 이런 맛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에어링이 된 상태에 있는 거를 온도락에서 드시면 귤잔물에다 물 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아, 이거 달고 쓴맛이 그냥 명확해졌어요. 네네. 갖고 있던 그 오렌지향 같은 것들이 많이 없어지고 달고 쓴맛만 딱 극대화돼서 보여지네요. 단짠이 아니고 짠맛도 없어졌어요. 그냥 단쓴. 야, 이거 하이볼 먹어봐야 되지 않아요? 기대가 안 되지. 그냥 한번 조금만 먹어보죠. 그냥 요걸로 조금만 타주세요. 아이, 우리가 그래도 예의가 아니잖아요. 하이볼을 하겠어요? 샷을 먹겠어요? 컨텐츠를 뽑으셔야 되니까 하이볼을 하셔야 되겠죠? 뭐하러 물어봐? 그냥 하이볼 하시지. 아니, 내 얘기는 그래도 내가 승봉 씨한테 그 저 선택권을 주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 주는 건 아니지만 주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주자. 하이볼입니다. 자, 먹어볼게요. 이거 하이볼은 괜찮다. 뭐 답은 정해져 있잖아요. 별로야? 아니 그냥 뭐 이걸 굳이 그냥 아 얘는 그냥 니트로 마셔도 충분하다. 니트밖에 안 된다. 아, 하이볼도 안 된다. 아, 니트밖에 안 된다. 난 하이볼은 괜찮은데? 뭐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은 느낌? 가격 생각해도요? 네, 가격도 지금 이게 10만원, 한 2만원? 보통은 나 같아도 니트로 먹겠지만 아, 5반도 하이볼 한잔 먹어볼까? 하면 먹어봐도 나쁘지 않을 정도의 느낌은 있어요. 근데 이걸 굳이 하이볼로만 타먹진 않을 것 같아요. 난 그냥 워낙 니트의 맛이 강해서 얘가 좀더 하이볼의 느낌이 반감되지 않나? 니트 먹다 끝날 것 같아요. 딱 니트 먹다가 한잔 이렇게 타 드시다가 야, 아이고, 쳐라! 그냥 니트로 마시고 끝날 거야. 100%. 그러면 그냥 끝나. 자, 오늘 승복님이랑 5반 14를 먹어봤는데 네. 자, 에어링 된 5반 14. 오늘 저 니트로도 먹어보고 온도락도 하이볼도 먹어봤는데 네. 어땠어요? 귤차 있잖아요. 숙성된 귤차를 소금에 찍어 먹는 맛이다. 귤차를 소금에 찍어 귤차에 소금을 탔다. 그러니까 소금을 탔다고 하면 안 돼. 귤차인데 귤차 먹고 소금 한 스푼 딱지 먹었어. 짭짤하고 상콤하고. 상콤하고 짭짤하고. 그런 정도의 시트러스 향이 좀 나는 그런 친구였다. 자, 5번 14를 만약에 먹는다. 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먹는 게 제일 좋다? 처음에 그냥 따서 드시면 알아서 드시고 만약에 이제 에어링에서 드셨으면 네.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샷으로 드세요. 아, 샷? 아니면 그냥? 그냥 니트로 드시면 돼요. 니트로. 뭐 이렇게 아, 뭐 노즐 제가 볼 때는 그냥 뭐 소주잖아요. 드셔도 네. 뭐 상관없고요. 상관없는데 굳이 다른 거랑 섞지 마시고 안주는 그렇게 구애받지 않는 술이에요. 이거 네. 안주를 충분히 밸런스를 맞춰줄 수 있는 술인 것 같은데 하지만 얘에다가 손은 대지 말라. 그냥 얘대로 즐기시면 너무 좋은 술이다. 좋은 술입니다. 자, 오늘 유승복님과 같이 5반 14를 먹어봤는데요. 승복님의 결론은 어쨌든 좋은 술인데 손 대지 말고 그냥 니트로 마셔라. 이게 아마 결론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사실은 자체적으로 되게 좋은 술이니까 얘를 건들지 않고 그냥 원형 그대로 먹는 거 저도 추천합니다. 5반 14 오늘 너무 즐겁게 행복하게 마셔봤어요. 네. 이거 지원해주신 5반 14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도 좋은 방송으로 즐거운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드박 드박.